오늘 10분 메시지 30번째 나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졌어요. 또 경제까지 후퇴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에게 명예가 과연 필요합니까? 또 권세가 필요합니까? 연예인들의 인기,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죠. 문화 행사도 지금 다 멈춰져 있죠. 비행기는 날르라고 만들어놨는데 날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끼리 지금 교류를 하지 못해요. 결국 문화 행사도 다 끊겨버렸어요. 결국 종교도 단절됐다고 봐요. 지금 미국엔요, 병원도 소용이 없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병원에 전화하면요,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저기 잘 조치하고 있다가, 뭐냐면 숨이, 호흡이 가빠지면 그때 연락하라 그래요. 지금 병원도 아무 소용도 없고 약도 지금 없어요. 이 코로나에 대한 약도. 이웃과도 지금 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죠. 더 비참한 건요. 부모님의 죽음. 이 죽음에 가보지도 못하고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냥 병원에서 멀리서 유리막은 쳐져 있고 얼굴만 보고 끝난다. 그 정도로 지금 비참한 현실을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이 세상을 지금 다 스탑시켜놨어요. 결국 뭘 얘기하냐? 세상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답이 없죠? 문제를 모르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는 말해줘야 되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진짜 문제요.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 3장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도 내가 읽었는데도요.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말해줘도 지금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제가 많이 말해줬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들 많아요. 말해줘도 어느 면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진짜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지금 해결을 못하는데 인간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걸 어떻게 인간이 해결합니까? 또 진짜 중요해요. 인간의 머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 자,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하죠. 성경은요, 이 문제를 진짜 이 창세기 3장이면 바로 말해준 거예요.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만 모르면서 신앙생활, 제가 종교생활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게 이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는 뭐냐?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떠난 사건이 된 거예요. 이 10분 메시지 전 거는 이 근본 문제만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근본 문제를 진짜 머릿속에 담아놔야 되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 떠난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떠났단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단 말을 모르니까 그건 당연히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변질되다 보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하다못해 십자가 하나도 무감각해져요. 처음에는 십자가,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러면서 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갚으려는 마음조차도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거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왜죠? 진짜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인이 우선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걸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변질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감각해지죠. 그럼 결국 뭐죠? 이거는 종교 생활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진 것이 근본 문제예요. 죄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말하자면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고 변질되고 무감각한 거. 그게 죄예요. 그리고 죄는 뭐냐? 우선순위를 놓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거든요. 그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진다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죄예요. 그러면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되냐? 사단한테 잡히게 되죠. 너희 앞이 마귀가 되죠.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초점은 뭐냐? 구원만 못 받게. 그리고 구원만 초점 두지 못하게.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정말 참 기독교라면 구원만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강조하죠. 그리고 사단은 구원 받았으면 할수 없죠, 이제. 성령 인도만 못 받게 하면 이겨요. 자,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응답을 받지 못하죠. 성령 인도 못 받는데 어떻게 응답 받습니까?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이 기도 아무리 한다고 하나님은 무슨 응답을 줍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이 성령 인도 못 받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뭐냐? 복음을 지속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문제에 묶이게 돼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걸 지속 못하면 결국 문제에 묶이고 어떤 선택과 결정이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죠. 성령님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결국 성령도 못 받으면 응답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어떤 응답이 응답이죠? 전도가 응답이거든요. 근데 전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에 걸려든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뭐냐? 사단의 음성 속에 살아요. 사단의 음성은 뭐냐? 창세기 3장 본문은 같지만요, 자신이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단은 계속 인간에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구했다랬죠. 근데 이 뱀이 하와에게 이 동산의 모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냐 했을 때, 하와가 모든 것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러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죠. 결코 죽지 아니하랴. 하나님 말씀을 100%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게 만든다 그래요. 안 죽어. 이 사단의 음성이 결국 인간에게는요, 죽음을 두렵게 해가지고 그 죽음 때문에 결국 사단의 종노릇하게 그렇게 묶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 결코 안 죽어. 그리고 눈이 밝아질 거야. 근데 어떤 눈이 밝아지죠? 육적인 눈이에요. 세상 눈이에요. 그리고 또 이래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뭐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또는 교만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울 때
자존심 상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부부간에도 싸울 때 자존심 건드려버리면 뭐 많이 갈 때까지 가죠. 자, 그룹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자, 선악을 알게 됐어요. 거꾸로. 어떤 선악이냐?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그 생각 또는 자기의 그 어떤 것 가지고 모든 것을 기준 삼다 보면 결국은 뭐냐? 이거는 사람과의 대화도 안 되게 돼 있고 타협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딱 잡히고 나니까 모든 그 삶 속에서 나는 안 듣는 줄 알고 있지만 사단은 계속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결코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우리는 복음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요. 이 음성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보세요. 세균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듯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단의 음성 속에서 내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불신자 상태의 삶이 되죠. 자, 진짜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나온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이제 뭐냐? 벗은 줄을 알게 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 그래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종교는 뭐죠?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뭐 무화과 나무 잎을 내가 수치를 가려봤죠.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오는 것이 뭐냐면 영적 문제예요. 자, 우리 영적 문제에서 정의를 내려야죠. 근데 그 성경으로 내려야 돼요. 자, 영적 문제가 뭐냐? 그들이 눈이 밝아서 자기 몸에 벗은 자 무화과 나무를 입고 나니까 그들의 날이 선율할 때 하나님이 이제 동산에 거니시다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러죠. 자, 영적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낯을 피하죠. 근데 이거 피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러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지금 너더러 왜 찾는 줄 아냐? 내가 너더러 벗었은 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야.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었어?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도 왜 찾는지를 몰라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죠.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왜 먹었냐 했더니 핑계를 대죠. 그걸 가지고 정신 문제라 그래요. 핑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왜 먹었냐 했을 때 아담은 당신이 만드는 그 여자가 또 하와는 뱀이 나를 깨물어 계속 핑계 대죠. 근데 뱀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제 박살 내버렸죠. 여인의 후손분에서 뱀의 머리 상하게 하겠다 하죠. 이 정신 문제 이어서 이제 육신 문제가 오죠. 말하자면 육신적인 고통, 질병.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내세 문제가 오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후손 문제도 오죠. 자, 가인이 예배 실패하면서 뭐 하게 되냐?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돼요. 점점 아버지는 불신앙만 했는데 가인은 살인하고 죄가 점점 더
중하게 되죠. 자, 이 상태로 간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그렇죠? 계속 하나님 떠나죠? 삶이 두렵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잘못 알아듣죠? 모든 문제가 자꾸 핑계로 가죠? 지금 고통, 질병, 이거 피할 수가 없죠? 결국 죽음, 이것도 피할 수 없어요. 후손, 결국 계속 이런 영적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 결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내죠. 그때 여기 중요한 말을 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니까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라. 그게 뭐냐?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거든요. 흙을 갈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냐? 이것은 내가 나를 갈군다는 말과 같죠. 요거를 설명 잘해놓은 것이 전도서 10장 8절에서 9절에 있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 그래요. 그렇죠? 함정 파는 사람이 함정에 빠지죠. 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그래요. 또그 돌을 떠내는 자는 그것을 돌로 인해서 상함을 입는다 그래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걸로 인해서 위험을 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가 망한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창세기 3장의 결론이에요. 이 눈을 반드시 떠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일단 창세기 3장의 큰 제목 네 가지를 보세요. 창세기 3장에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음성이 있고 불신자 상태가 있고 그 결과가 있어요. 요네 줄기를 가지고 지금 이 근본 문제부터 사단의 음성부터 불신자 상태와 그 결과 이거를 머릿속에 다 담아버려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왜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이 안에 다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 강조와 전도자의 삶으로 안 되면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성경 밖에 인생이 없다고. 우리의 인생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성경에 있어요. 내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경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내가 나를 봐야 되고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지난번에 완전하게 하라고 해놓고 요번 주에는 창세기 3장을 전체를 했어요. 한달 동안에 반드시 내 걸로 좀 만드세요.